보금자리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과천시 가련동 일대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과천시 가련동에서 화훼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배순희 씨. 배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비닐하우스가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도 철거지만 가장 억울한 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곳은 과천 지식정보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한 가운데, 제2경인고속도로는 국토관리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을 담당합니다. 보금자리 사업으로 철거되는 비닐하우스는 임대주택 분양권을 비롯해 모두 4가지의 보상을 받게 되지만 고속도로로 철거되는 곳은 2주비만 받게 됩니다.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사업의 편의 수월함을 위해서 내부 규정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같이 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또한 비닐하우스는 그린벨트에 지어진 불법 시설물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엄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왔다며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불이익을 주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내가 이거를 이쪽에다 왜 장사한다고 했나. 정말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래요. 그거 정말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기관을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원에게 호소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용인을 해주면 LH하고 과천시하고 국토관리청이 조금씩 양보해주면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이 이제 확인해주시고 그러면 조금 가능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이제 마지막 기대치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토지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한 기초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 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와 상인들은 납득할 만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